세우고 파괴한다. 세운단 말은 건립이고 건설한다. 하라고 하는 것은 소탁, 건립을 하는 반면에 누구든지 다 원래 없는 도리.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요유나 같은 것이 요유 도리고 하는 진공 도리죠. 공한장이 인간이. 그래서 육상 원흉에도 성상 대상이 있죠. 이루는 상과 파괴가 되는 괴상. 그와 같이 이파가 자제하다 걸림없이 이 신론은 어떤 설법을 하실 때 세우지 아니한 바 없다 하니까 모두를 다 세웠다는 말이고 걸림을 했다. 요유 도리에서 남김없이 모든 84,000 법문을 다 내세웠다. 또 반면에 파하지 아니한 바도 없다니까 파했다는 말이죠. 84,000 법문을 내세운 것만이 아니라 본래 없는 지극히 비고 고요한 자리를 그대로 밝혀서 생명문에서는 입이 많이 나와 있고 진여문에서는 파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파가 자제하다. 보사들 설법하는 것은 파의 도리를 많이 말하죠.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파가 되고 긍정적으로 말한 것은 입이 되죠. 그래서 부정론과 긍정론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귀신론은 하나도 하자가 없이 모자람 없이 잘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괄론이나 십이문론 등은 모든 집착을 두루 파하고 또한 파한 것까지도 쳐부수면서 쳐부수는 것까지도 쳐부수면서 응파와 소파를 또 인증하지를 아니하니 이것은 와이 불변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만 이런 건 좀 어렵죠. 귀신론 해동소에 이런 말들은 좀 어렵다고요. 중괄론이나 십이문론은 삼론종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죠. 용소보살이 쓰신 거예요. 중괄론. 십이문론도 용소보살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중관사상, 중도사상을 밝힌 중론이라고 하죠. 중괄론은. 아홉 권인가 아마 될 거예요. 십이문론은 한 권인데, 십이문론이 내나 중괄론을 축소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삼론 중에 소위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논전가요. 중괄론. 중도관을 말한 것이 중간이죠. 논 이름이 중간론요. 그리고 12가지 부문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12문론. 이건 다 둘다다 와이 불변론이다. 결자를 이렇게 써도 되나요? 와이 불변론. 와이란 말은 파의 뜻이죠. 파. 결이란 말은 입의 뜻인데 그러니까 파만 했지 세우지를 안 했다는 뜻이죠. 불리에. 아니, 글자는, 쓰면, 불결이 막, 불이익이죠. 이건 다, 삼론종에, 백문까지 해가지고,
삼선이죠. 백론은 용수 제자가 된 거고, 용수보살이 쓰신 삼론, 그래서 삼론 종이라고 하지, 종자를 붙여가지고. 삼론 중에 제1조는 중국에서는 구마라실이죠. 제2조는, 성조법사. 그래서, 이건 제바가 붙인 거예요. 제바고. 같아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백론은 주로 의도 사당을 쳐보서는 어떨까요? 이 두 가지는 용서보살이 있습니다. 만약 용서하면 보살 중에 가장 위대한 보살들이죠. 만약 용서. 만약은 기신론을 떴지만 용서는 지도론이나 중간론이나 십이문론이나 그런 걸 떴죠.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는 비판하기를 중간론이나 12문론은 주로 공경이니까 공돌이만을 전제적으로 공을 가장 역설하니까 그래서 와이 불변론이다. 어? 갈기만 하고 주루가지 않는다. 가가지고 두루한다는 것은 세운다는 뜻이니까 간단 말은 처부수는 거고 두루하는 것은 처부수기만 하는 게 등사가 아니라 그걸 내세워야 건립해야 건립과 소탕을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건립은 긍정론이고 소탕은 부정론이니까 건립과 소탕을 자유자재해야 완전한 논인데 중간론이나 시비문론은 공종의 논이기 때문에 공돌이에만 치우쳤다. 진공의 도리에만. 그러나 이제 기신론은 두 가지를 다 병행한 거죠. 인공위성을 발사해가지고 달나라에까지 가버리면 안 되지. 가가지고 다시 지구상에 되돌아와야 돼. 달나라에 그냥 가가지고 못 돌아오면 될 인공위성 발사한 의미가 없어요. 극락세계 갔다가 다시 이 사바세계 되돌아와야 돼. 그래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죠. 왕이 불변하면 안 된다만 왕이 변화를 해야 되죠.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면 간 거죠. 달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지구에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인공위성을 만든 가장 그 뛰어난 체주가 기술이 거기에 나타나죠. 그와 같이 어떤 논리나 설법도리나 공종은 주로 부정문이죠. 모든 걸 다 쳐부수니까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고 뭐 인상도 없고 다 없다고 그랬죠. 법도 없고 출생한 법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그런 말들은 전부 다 공돌이. 공돌이는 왕론이라 가로왕자로 표현한 거예요. 원효대사는 간단 말을 한 것은 없어진 거지요. 없는 도리를 설명한 것을 왕론이라고 해요. 이유. 파론. 그러니까 중론이나 시지문론 같은 것은 모든 집착을 두루 파한단 말이에요. 중생들의 아집이나 법집이나 여러 가지 번외 망상의 집착, 세간법, 출세간법, 무슨 주관의 세계, 객관의 세계,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무슨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집착 아니요? 모든 집착을 다 아니다 말이에요. 있는 게 없다. 범소유상의 계시 한망이라. 금강경 사상, 반야경 사상을 토대로 해서 만든 논이 중관론 12문론이요. 백론은 의도 사상을 쳐부수는 논이요. 제바보살은 용서보살의 제자거든. 용서보살은 14조고
제바보사는 15조지요. 사탄조사에. 그러니까 모든 집착을 두루 파한다고 했으니까 파한다는 것이 파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간다는 뜻이죠. 또한 파하는 것까지 파하되 아공 법공만 공이라고 한 게 아니라 또 구공까지 말하지요. 파하는 것도 또 쳐부세요. 쳐부시는 것 그 자체까지도 또 쳐부시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한 거죠. 예? 소극적으로 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쳐부신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가 보네. 모르는 분이 더러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저가 능파와 소파를 도리어 인증을 아니해요. 능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착을 두루 파하는 것이 능파고 또 파하는 것까지 파였으니까 그건 소파를 파하는 거죠. 능파 소파는 능은 주체가 되고 소는 객체가 되는데 능파와 소파 두 가지를 다 인증하지를 안 해. 파까지도 떠나야 된다 해서 파까지도 부정한 거라. 그러니까 중갈론이나 시비문론은 왕하기만 하고 가기만 하고 로켓 발사해서 달나라에 가기 하고 지구에 되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그런 두루하지 못하는 논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왕이 변을 하고 변이 왕을 해야 되는 건데 왕이 변을 못하고 변이 왕을 못한다고 못한 성이다. 변이 왕을 하고 또 왕이 변을 해야 됩니다. 논을 뜰 때 이렇게 써야 완전한 논이요. 그러니까 중갈론 같은 것은 왕만 했지 변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육아론은 미륵보살이 쓰신 거든. 육아론, 육아타지론. 이건 100권이요. 밑에 육아론이 나오거든요. 육아론은 공종어 논이 아니라 그런 상종어 논이거든. 육아론하고 섭대승론은, 이것은 이제 여의 불탈론이라. 누가 사기로는 미륵이 지으신 거예요. 미륵은 미륵보살이 지으셨고 이건 무착보살이 지으신 거예요. 천친어 천친보살은 형님 무착보살. 조자를 하나 써야 될 거예요.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건 당장 100권이고 이건 4권이가 되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법상종이에요. 법상종은 주로 이제 세우기만 많이 했죠. 파하는 것이 비교도 적고 이 두 가지는 세우는데 가장 능사고 백론 같은 건 놔두고 이 두 가지는 파하는 것을 주로 했고 이 파 귀신론은 거기에 비해서 마음이 지으신 귀신론은 입과 팔을 두 가지 파했단 말이야. 그게 다르다 그 말이야. 이타 자비.
입학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걸림없이 잘 돼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론이 더 완전한 논이다 말이야. 귀신론은 성종이죠. 법성종, 성종학설. 부처님은 설법이 처음에 49년 설법이 주로 이거죠. 설상 또는 파상. 파상이니까 쉽게 말하면 설공이지 뭐. 공돌이를 말한. 선은 제전지 도서에 나왔죠. 이 말이 상과 또는 궁과. 그 다음에 마지막 부처님은 최고 설법이 이 세 가지라. 이것은 바로 성이 되고. 49년 설법이 상과 공과 성 이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도서에도 나오죠. 여러 가지 법상을 같은 법문 같은 게 전부 다 상이에요. 이게 우주 생기는 3개 6도를 설명한 게 다 상에 대한 말이고 5위 100법이 다 상이거든. 공은 그걸 다 부정해버려 파상이니까 상을 쳐부셔서 공돌이만을 말했잖아요. 모두 있는 게 없다. 팔만사천 법문도 없고 팔만 그 번외도 없다고 부정하잖아요. 그걸 공돌이. 성은 상과 공을 원용해서 본성이 자유자재한 법성의 도리를 밝힌 것이 현성이거든. 성을 밝힌다. 부처님 설법이 49년 설법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설상은 유가론이나 석대승론이고 또 이제 중갈론이나 시비문론은 파상론에 해당되고 귀신론은 현성론에 해당된다. 그래서 처음에 구사론을 공부해야 되죠. 구사론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해야 돼요. 일본에서는 구사론을 8년간 공부하고 유식론을 3년 공부하죠. 유식론 내용이 요 누가 사지론이나 섭대승론이요. 유식론의 원조가 누가 사지론 섭대승론이다. 대승불교 사상을 지배하게 해서 유식론을 쓴 거 아니요? 삼십손이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걸 중갈론이나 시비문론을 공부해야 돼요. 이거 맨 처음은 그래 논을 공부하는 순서가 맨 처음은 구사론부터 해야 돼요. 구사론은 소승논이요. 구사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무슨 논을 하냐면은 유식론 같은 거. 일본에서는 구사론은 600송이라서 30권이요. 그래서 분량이 많죠. 이건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 교리를 가장 철저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이건 대승불교고. 이 두 가지를 다 일반적으로 상종이라고 그래. 법상. 그러니까 처음에 구사론 공부하고 일본에서는 8년간에 유식론을 3년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론. 섭대승론. 기도론 같은 것도 공부하도 되죠. 용서보단. 기도론을 유리해서 기론이라고만 하기도 하죠. 기론. 기론이 내가 기도론이라.
그 다음에 이제 중간론. 또 지리문론. 순서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기신론을 제일 나중에 해요. 기신론. 여기는 이제 불성론까지 이런 걸 하면 좋죠. 불성론. 그 다음에 이제 법화론, 화합론. 이렇게만 공부라도 수백 권이네요. 지도론이 이게 100권이요. 이것도 100권이고 육아론이 많죠? 이것만 해도 200권 아니요? 그 다음에 서태승론, 중괄론, 시비물론, 기신론, 불성론, 법화론, 화합론까지 하면은 뭐 대단히 많죠. 한 근 300권 되네. 논도 저 정도만 알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불교 학자라도 이런 걸 다 공부한 사람이 책을 본 사람도 없어요. 성철 박식을 다 해도 이거 다 못 보셨어요. 성철 씨는 유시각 같은 거 공부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공부하고 본다면 대단한 큰 불교의 석학 중에 석학이지. 완전히 무기라해. 구사론만 공부한 사람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동대에서 황성기 교수 같은 사람들, 김동화 박사 같은 사람들 겨우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교수 하시잖아요. 구사론, 유식론, 누가사지론, 서태승론, 지도론, 중괄론, 시비문론, 기신론까지, 불성론, 화합론, 뭐 법화론까지 하면 대단하죠. 법화론은 법화종의 소위 경이며 논이죠. 법화경을 해석한 것이 법화론이고 화엄경을 해석한 것이 화엄논이라요. 화엄론 있죠. 통현장자. 그런 것 공부하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중괄론하고 시비문론하고 누가 사지론하고 서태승론 이 두 가지만 이 두 가지 공종과 또는 상종 이것만을 비판한 거예요. 기신론하고. 그런데 여의 불탈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